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방어진 항공. 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져 방어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만 점차 방어가 많이 잡히는 나루터라는 의미로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방어진 항은 울산을 대표하는 어항인데요. 방어, 멸치, 대구 등의 풍부한 수산물은 울산을 대표하는 어항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 어민의 통호가 시작되고 일제강점기 방어진 축항을 위해 거대한 방파제를 쌓았고 방파제 축조 기념비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1908년부터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방어진 항은 경관이 아름다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방어진 항에서 조금 내려오면 보이는 슬도는 갯바람과 파도가 밀려올 때 바위에서 나는 소리가 검은 고 소리 같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입니다. 일설에는 섬의 모양이 옛날 중국 악기인 비파와 같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하며 섬 전체가 왕 곰보 돌로 덮여 있어 곰보 섬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